안녕하세요. 미국토브입니다. 파나소닉 S5가 공개가 되었지만은 이 카메라도 발열에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어떤 카메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먼저 가격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S5의 루머가 나왔을 때는 입문자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입문자용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파나소닉 안에서는 그래도 저렴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풀프레임 카메라로서는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해요.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약 한 2,000불의 그 루머가 있었는데요. 뭐 미국 달러로 1,998불 번들 렌즈까지 하면은 2,298불 정도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머로 나왔던 가격은 약 1,600불에서 2,000불 사이였는데 혹시 1,500불대였으면은 캐논 R이나 RP 정도의 그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은 2,000불 정도라 해서요. 캐논 R6 조금 더 나가면은 아마도 소니 알파 7-3를 견제해서 나온 모델인 듯 합니다. 물론 소니도 알파5 그 루머가 있기에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파나소닉 S5랑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카메라 스펙으로서는요, 24.2MP 듀얼 네이티브 ISO를 통해서 영상의 퀄리티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ISO는 51,200까지 되고요. 영상은 4K 60프레임과 50프레임으로는 420 10비트, 4K 30프레임과 25프레임으로서는 422 10비트 인터널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8비트로는 촬영 시간 리밋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10비트로 하면요, 30분 촬영 리밋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캐논과 같이 발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발열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없는 듯해요. 물론 발열 문제는 있으나 그만큼 빨리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약 한 10분 정도면 다시 30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4스탑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와 프로페셔널한 시네마틱한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슬로우 모션 뿐만 아니라 또 와이드 스크린에 사용이 가능한 아나모픽 모드도 같이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150프레임, 그 다음에 18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으나 150프레임이 넘어가게 되면은 크롭이 들어가고 이미지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오토포커스는 캐논이나 소니에서 사용하는 디텍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이, 얼굴, 바디, 동물 레코그니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또한 손떨림 방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6.5 스탑인데 이것은 좌측 바디 손떨림 방지 기능과 그 다음에 렌즈의 손떨림 방지 기능과 같이 해서 6.5 스탑이기에 만약에 손떨림 방지가 없는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6.5 스탑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바디 디자인 자체는 방적, 뭐 방습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방적, 방습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웨더 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나소닉에서는 이번 S5를 하이브리드 풀프레임 미러레스 카메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카메라로서 손떨림 보정, 오토포커스, 카메라 사이즈 등등을 콘텐츠용에 맞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게 또한 714g으로 파나소닉 S1H보다 많이 가벼워졌고요. 배터리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470장, 파워세이브 모드로는 1500장까지 찍을 수가 있고 USB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HDMI 케이블도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96MP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요. 삼각대를 사용해서 그 고정한 다음에 찍으시면 정말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S1H에 소개된 픽셀 시프트 기술을 이번 파나소닉 S5에도 도입을 한 듯 합니다. 메모리 카드는요, SD 듀얼 시스템, 하나는 UHS1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하나는 UHS2로 CF 익스프레스는 없지만 오히려 저는 SD만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메모리 카드 가격을 생각했을 때도 좋은 듯 합니다. 물론 이제는 회전용 터치 스크린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236만 화소의 전자식 뷰파인더는 다른 요즘 나오는 카메라, 뭐 예를 들면은 600만 아니면은 소니의 900만 화소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진을 찍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고요. 물론 오토포커스 세팅으로는 연사 7장, 그 다음 오토포커스 트래킹 옵션으로 바꾸게 되면은 5장으로 바뀌어서요. 스포츠나 아니면 빠른 액션을 찍는 분들에게는 조금 느린 감은 있을 수도 있고요. 파나소닉에서 이번에 오토포커스가 많이 빨라졌다고는 하였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다른 캐논이랑 소니에 비해서 많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파나소닉 전 모델보다는 빨라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치가 사실 반반입니다.
그 이유는 파나소닉은 오토포커스에서 워블링이 있어서요. 오토포커스를 할 때 뒷 배경이 흔들리는 것을 많았거든요. 그게 정말로 큰 문제였는데 이번 출시가 된 S5에서는 얼마나 보정이 됐는지 그 기대는 해보겠지만은 워낙에 소니랑 캐니의 그 오토포커스가 좋기 때문에요. 한 번에 그 레벨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기능은 다 좋은데 오토포커스, 그냥 오토포커스 트래킹 기능이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토포커스 꼭 필요한 그런 그 영상을 많이 찍는다 하면은 조금 파나소닉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파나소닉은 다른 카메라 회사랑 비교했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출시가 되고 또 뭐 올해 말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될지 아니면 될 것인가 그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파나소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S1H와 GH5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S1H는 520만원, 그 다음에 GH5는 약 한 160만원 하는 카메라라 GH5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에게는 좋은 카메라인 듯 합니다. 물론 S1H랑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 한 250에서 뭐 300만원 정도의 그 카메라 값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영상 부분에서는 S5가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용이라면 굳이 S1H로 갈 필요는 없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기에 지금보다 많은 성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특별히 발열 문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파나소닉 S5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한 오토포커스 트래킹에 관해서는 워블링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리뷰가 나올지는 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S5는 누구를 위한 카메라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요.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좀 오토포커스가 아직까지는 그 레벨에 도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콘텐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저조도 모드도 참 좋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좋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 카메라와 렌즈 팁 튜토리얼을 미국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